풀네임 장규리 언니 선배 강아지 규리야. 선배 대 강아지 어떻게 불리는 게 더 좋아? 강아지인데 선배. 유줄 될 때. 강아지인데 선배인 거지. 강아지 선배? 강아지 중에 선배인 거야. 나. 아 선배 강아지인 거야? 아 근데 장규리 언니 선배 강아지인데 왜 언니는 없어? 나 언니가 제일 좋은데. 강아지 언니. 그러면은 언니 선배 강아지 할게요. 언니 선배 강아지 할게요. 언성강 어때? 언성강. 그럼 언성강 어때? 언성강. 성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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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후배님. 어이? 어? 뭐야? 어? 뭐야? 동생 후배님.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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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리가 생각하는 규리. 아 집중하세요. 알았어 죄송합니다. 네, 규리가 생각하는 규리의 매력 포인트를 이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칼각경례. 눈을 쓴 칼각경례 남다른 복근, 츤데레 성격, 매력 음색. 복근 카메라를 보여줘. 복근은 지금 비활동기라 잠깐 네 집에 두고 왔고요. 나 경례도 좋아. 난 눈웃음. 그럼 눈웃음하고 칼각경례라고 츤데레 성격으로 노래를 불러봐. 어? 좋은데? 칼각경례라고 츤데레 성격으로 노래를 불러봐. 어? 좋은데? 전 눈웃음으로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네. 왜 앞에서 같이 웃으시죠? 새우깡 규리야, 최근 분실 목록에 추가된 물건이 있을까? 저 근데 이거 버릇 고쳤어요. 제가 이만한 큰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거기에 다 넣기 시작한 이후로 잃어버린 게 없어졌어요. 그렇죠, 저 잃어버린 게 없어. 그러보니까 없다. 막 뭐 챙겨달라고 한 적 없다. 맞아. 그렇죠. 맨날 뭐 가져다 달라고. 가방이 엄청 크던데. 보부상. 버릇 고쳤어요. 나만 이런 거야. 나도 뭐 그림 그릴래? 이거 누가 해줘야 돼요, 근데. 혹시 하고 싶은 사람? 내가 해줄게. 네. 학교 안녕? 왜 울었는데? 왜 울었는데? 왜 울었는데? 왜 울었는데? 양파 쏠다가! 양파 쏠다가! 왜 누나의 망가? 아니 잠깐만 왜 나 감정 파괴됐어 언니. 나 누나의 망가. 알았어 내가 해줄게. 한국어 정도 할까 하냐? 아 좋아. 아 왜? 인서스트로 해줘. 인서스트로 그러면? 알았어. 왜 울었는데? 왜 울었는데? 양파 쏠다가 왜 울었냐고. 양파 때문이라고 대답했어. 대답했어. 내가 양파냐? 저한테 왜 그러세요? 내가 이러는 거 못하는 줄 알고 이런 거 준비하신 거죠? 내가 양파냐? 짜잔. 안녕. 안녕 플로바. 오랜만에 왔네요. 안녕 지연아. 안녕. 여기서 반말이야. 왜 반말이잖아. 꼰대다. 나 꼰대. 막내 지연이가 멤버들 중에서 나보다 동생 같아서 항상 챙겨주고 싶은 멤버는 없습니다. 저 챙긴 없어. 나 챙기느라 바쁘고 뭐 멤버들은 멤버들끼리 잘 하는 것 같아서 든든한 것 같아. 우리도 우리 챙기기 바빠. 그래, 우리가 너를 챙겨주고 있으니까. 다음 패스. 지연이가 지금까지 했던 머리 스타일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머리 스타일은 뭐야?
나는 블루가 제일 좋았는데 이제 우리 플로버들이랑 다들 핑크를 좋아해줘가지고 난 또 팔랑귀라 핑크도 좋고 난 근데 또 사실 흑발이 너무 하고 싶어. 다 좋아. 뭐 플로버가 좋아하면 다 좋지. 천재 아이돌 지연이만의 공부 잘하는 꿀팁이 있다면 알려줘. 나 공부를 잘 못하는데 나름 한다면은 그냥 앉아서 무턱대고 외우면은 되는 것 같아. 나는 그래서 한국식 시험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라 뭐 바로 까먹어. 단기 기억이어서 잘 못해 공부. 간단한 퀴즈 준비해봤다고? 큰일 났네. 난 왜 이런 거죠? 아래 주차장 한 대, 이 주차장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의 숫자는 무엇일까? 곳의 뭐라고? 숫자는 숫자? 무엇일까요? 뭐냐 이거? 근데 뒤집힌 거야. 아, 뒤집힌 거. 곳의 숫자는 무엇일까? 뭐냐 이거? 근데 뒤집힌 거. 87. 뒤집힌 거 아닌가? 그러네. 87. 뒤집힌 거 아닌가? 그러네. 80. 맞다. 맞았어. 87. 프롬이 내 유일한 미성년자 아기 지연이. 지연이 아기 사진 챌린지. 너 애기 때 진짜 예뻤네. 첫 번째 사진 내 최애 사진이잖아. 나도 저거. 저거 웃는 버전도 귀엽지? 있는데 저거 진짜 귀여워. 아 여기 있네 이게. 이렇게 해서 약간 멍 때려야 된다고. 옆에 이렇게 약간 11색. 아 귀여워. 아가야. 야 아가처럼 해줘봐. 아가처럼. 근데 얼굴이 작은 거에 선글라스가 큰 거야. 왜 저렇게. 아야 아가처럼 해줘봐. 아가처럼. 근데 얼굴이 작은 거에 선글라스가 큰 거야. 왜 저렇게. 네 폴라로이드 막 방금 찍었는데 되게 잘 나온 것 같아. 아까 규리 언니가 칭찬해줬어. 안녕 와줘서 고마워. 안녕 플로버. 안녕. 안녕 채연아. 그래 건아. 화보 장인쟁이야. 화보 100% 성. 장인 화보 해줘. 장인 화보. 할게. 세 장만 보여줄 거니까 잘 봐. 하나 둘 셋 찰칵 해줘. 이거 해줘.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뒷모습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와. 장인 화보 담해줘. 하나 둘 셋. 장인. 장인 화보 담해줘. 하나 둘 셋. 장인. 난 수지 장인. 별명 부자 채이가 제일 좋아하는 별명? 포대자로. 포대자로 아니야. 나는 3번 깽이. 깽아. 왜냐면 챙이도 많고 챙남지도 많은데 깽이는 없어. 깽아. 깽가리는? 싫어. 진짜 맹가리야. 맨날 깽가리하라고 부르세요. 평소에 겁이 많기로 유명한 겁쟁이. 다음 중 더 끔찍한 상황을 고른다면? 나 폐가. 왜냐면 저거는 잠깐이면 끝나는데 폐가는 하루 종일 이제 잠 떨면서 자야 되죠. 나는 폐가. 폐가가 더 싫다고? 응. 대박이. 와. 기간이 다르다. 나 폐가. 위고의 멤버들 킬링 파트 따라하기. 4명 이상? 꼭 위고여야 돼? 아니어도 돼? 그러면 그거 애플레인모드 하려고 그러지. 가봐봐. Take a little time. 아, 서연이부터 보여줄게. 우리 수록곡의 에어플레인모드라는 노래 서연이야. Take a little time. 손에 쥐어진 작은 화면 그 속에
Take a little time 손에 쥐어진 작은 화면 그 속에 야 진짜 오바를 내가 언제 그 오게 가사가 안 들려 화면 그 속에 또. 다음은 규리 언니 규리 언니 마지막 후렴에 이제 내 파트 하고 규리 언니가 나오는데 그때 규리 언니가 이렇게 뭐 손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 뭔지 잘 몰라 근데 그 따라 해봐 아 장인이다 그 여자는? 노래? 아, 장인하고 다음에 해줘 하나 둘 장인 노래? 아주 더 멀리 아주 더 멀리 아 이렇게 둘이 이렇게 둘이 아주 더 멀리 뭐 이렇게 한 거 있어 아주 더 멀리 뭐 이렇게 한 거 있어 이거 탐나 그리고 서현이 위고의 Turn Around Turn around 온종일 turn around 온종일 turn around 발음 왜 저래 마지막으로 나 지연이 펼쳐진 파노라마 여기 펼쳐진 파노라마 너로 다 채워진 마 펼쳐진 파노라마 너로 다 채워진 마 펼쳐진 파노라마 너로 다 채워진 마 여기가 뭔가 여신 같아서 탐났어 다음 이모티콘 챌린지 보여주세요 아 저거는 엥? 저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윙크하고 메롱 이거 뭐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엥? 호도도도 막 이렇게 똑같은 사진 아니야 안녕 안녕 플라바 안녕 새롭게 떠오르는 꼰대 멤버 나경아 본인이 나경? 가장 꼰대라고 꼰대 느낄 아니야. 때는 언제야? 나는 꼰대 아닌데 꼰대이고 싶은 꼰대 같아 아니 꼰대이고 싶은 꼰대. 별로 꼰대이고 싶진 않은데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 알아도 별로 안 친한 사람이 반말할 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 꼰대인가? 이거는 근데 예의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똑같이 반말해주고 싶지만 참습니다 눈에는 눈 그럼 이거 이렇게 해 그러면 그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속으로 합니다 똑같이 반말해주고 싶지만 참습니다 커다란 눈망울, 새침한 표정, 완벽한 비율, 요정인데 섹시한 매력, 그 외 기타 5번 기타 기타 뭐가 있지? 그 외 기타 5번 뭔데요? 뭐였어요? 아 이거 말하면은 백부에 왜 이럴 거야 알려줘 알려줘 안 할게 뭐 고양이 같은 거? 사랑스러움 사랑스러움 안 드릴 거야 사랑스러움 타이틀곡 위고를 애교천사 나경이 애교 버전으로 한 소절 불러줘 애교천사예요? 저 애교천사예요? 네네 저 애교천사인가요? 네네네 네네네 애교 뭐가 있을까? 저 지금 목이 안 좋아서 노래를 못해서 그냥 그 오만마이 짧게 Oh my mind, oh my mind, oh my mind, oh my mind, oh my mind. 야 나경이 애교하셨다고. 역시 천사, 천사 천사. Oh my mind, oh my mind. 인생 네 컷 미션, 인생 네 컷으로 캡처할 수 있도록 화면에 포즈 네 개 취해주기. 위에는 도도하게 하고 밑 위에는 도도하게 하고 밑에는 잘 아직 안 했어 말하고
가요. 조심히 가. 아 잠시만. 안녕 보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원이는 공주잖아. 질문해. 매일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 매일매일 다른 생각을 하는데 매일매일 다른 생각을 하는데 집중! 집중! 어 하고 있었어? 몰랐어 미안. 매일매일 다른 생각하긴 하는데 오늘은 언제부터 공주가 된 거야 저언니가? 오늘은 무슨 생각했지? 매일 거울에 비치는 맥은 이러면서 어떡하지? 아니야 오늘은 조금 약간 모르겠어요.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아 모르겠답니다. 조명샀어? 눈이 멀었나 봐. 조명샀네. 패스 패스. 안녕 뿌잉. 다음 중 지훈이가 찍어보고 싶은 광고 하나 뽑는다면? 어? 라면. 아 왜? 라면 잘하잖아. 아 맞아 오늘 아침에 라면 먹고 그 왜? 그 왜? 보여줄 수 없지 그 왜니까. 아니야? 저는 예전부터 샴푸 광고를 찍고 싶었는데 뭐라고? 아 머리숱 막 뭐라고? 시한폭탄? 시한폭탄 어디요? 날려버립니다. 샴푸 아니면은 뭐 립 광고? 빛 광고? 빛 광고요? 시한폭탄? 보여드릴게요. 좋아 시작 시작. 감히 왕실의 머리를 탔느냐. 감히 왕실의 머리를 탔느냐. 감히 왕실의 머리를 탔느냐. 좋아요 다음이야. 좋아. 삐용주에 들어오고 싶은 멤버들 많다는데 딱 한 명만 가입시킬 수 있다면 누구를 선택하고 싶어? 근데 아무도 안 원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원해. 우리 제일 조용한 사람 선택하자. 이서연이요. 서연이를 고를 거야. 괴롭힐 거야. 되게 도도하다 니네. 서연이 텐션 한번 보여줘. 근데 아무도 안 원해. 여기 아무도 못 들어와. 혹시 누가더라? 그렇대. 여기 아무나 못 들어와. 혹시 누가더라? 아래 상황을 여친이 컨셉 부산 사투리 볼. 없는 거지 도착했는데. 근데 부산 사투리로 해야 되는 거잖아. 아 나 이런 거 못하는데. 오빠야 늦어서 미안한데 미안한데. 근데 여자면? 근데 여자는? 바꾸라. 여자야? 언니야 늦어서 미안해 하프로잉. 자 패스. 늦어서 미안해 하프로잉. 애기 공주 지원아 애기 잘게요. 애기 한번 보여줘. 애기는 졸려서 이제 잘게요. 안녕. 잘게요. 안녕. 애기 잘게요. 애기 잘게요. 짜잔.